사장님 지금 에어컴프레셔 작업하시는 거죠? 네, 빼야되는데 이 포터에 에어컴프레셔 고질병이 있다던데. 왜요?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예. 그 고질병이 뭐죠? 2년 만에 나가버려, 1년 만에 나가버려, 제발. 아, 그거는 네. 이제 가스가 없어서. 네. 냉매 오일이 없어서. 네. 펌프 고착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제품을 고장 났을 때 순정은 갖다 썼을 경우에 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개선품이 나오는데 그 개선품으로 개선품을 사용하면 아 그럴 일이 없죠. 그런 고질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금방 고장 나고 그런 게. 네. 또 한 가지 고질병이 뭐냐면 네. 가스가 줄줄 새 펌프에서 네. 센터 리테나에서 그게 이제 이 펌프가 열 받아서 완전히 망가지는 주된 원인.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죠. 1년에 한 번씩 가스하고 오일을 넣어주는 방법. 그러면 좀 더 수명이 길어지겠죠. 예. 근데 그 작업 또한 현실적으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매년 이 가스비하고 냉매 오일비 18만원, 20만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죠. 어찌됐든 이 포터2 공고3는 컴포가 고착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주 고장난다? 아니 그 에어컨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고장난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컴프레셔 개선품을 사용을 하면 그럼 고착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장님이 갖고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개선품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을 이런 에어컨 고질 포터나 봉고3가 고질적으로 고장 나시는 분들은 네.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겠네? 아이 그렇게까지는 조금 오버하고 아 그럼 믿거나 말거나요. 내 기준이니까 내 생각이고 그건 믿거나 말거나지 뭐.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말합니다. 컴퓨터를 개최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고장 나고 그런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봉고3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이지. 그렇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100만원 넘게 이렇게 들여서 수리를 싹 했는데, 막말로 1년 안에 또 고장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억울할 일이 아니야. 억울하죠, 미치죠. 차주 입장에서 진짜 억울할 일이야.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비사도 답답한 거지. 근데 어차피 순정을 갖다 쓰더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양쪽 다 문제야. 정비사는 정비사대로 입장이 곤란하고. 차주는 차주대로 억울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자체가 불안전한 시스템이잖아. 그거를 개선을 했 지금 한 게 가스 1234YF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 그 이제 그 전에 이 시스템은 이제 계속 그렇게 서로 억울할 일 또 이제 화날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일단은 포터나 봉고3 고질적으로 에어컨 컴프레셔 나가시고 이러신 분들 1년에 한번 이러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재지가 대구고요. 아 대전이고요. 대전 서구 간저덕에 있습니다. 관리지 차량 관리. 자 에어컨 관리 꿀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절기 에어컨 3대 관리 포인트. 신선한 에어컨 가스 교환. 네, 가스는 교환이 필수겠고요. 깨끗한 에어컨 오일 교환. 관리 주기는 한 1년마다 하시는 걸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신선한 공기. 예, 크리너고요. 여기는 6개월마다. 에어컨이 안 시원하면 엄청난 수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자, 지금 탈거를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오늘 오른쪽에 탈거하신 거고. 예. 이게 신품. 아, 이게 이제 개선되었거든요. 순정은 아니잖아, 그죠, 사장님? 아니, 순정 순정인데 순정을 개선. 여기 한대 쫓겠잖아. 풍보도 다 나오고. 그럼 이거 현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현대에서도 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걸로 교환을 하시, 근데 일반 센터 가면 이걸로 다 교환이 가능하나요, 사장님? 아, 이 파이프를 다 바꿔줘야 돼요. 예. 이게 모양이 다 틀려. 이게 그러니까 예. 이 방식하고 이게 지금 뚜껑이 여기는 뚜껑이 있는데 여기는 뚜껑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 파이프도 같이 그 모양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 이거 세트를 다 바꿔야 돼.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부산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 네. 일반 그러면 여기 센터가 없다는 거잖아. 네? 대전에 여기 센터가 없다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주문을 해야 되겠지.
부산에서 따로 주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져온 건 주문을 해야 되고 주문을 하는 건 비싸지. 나는 좀 싸게 가져오니까. 결국은 여기 대전 부품상에도 주문하면 이 제품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가격은 더 비싸다. 네. 아니 비싼 게 아니라 내가 싸게 가져오는 거고 그건 정석대에 가져오는 거고. 사장님 가져오는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이게 여기 대리점에서 갖고 오는 가격이 표준이고 나는 그보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러면 결국 수리비도 저렴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고압 가스관 교체하시는 거죠? 파이프 다 같이 하는 거지. 아, 여기까지 교체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겠는데? 이건 저압 파이프. 이건 고압 파이프. 이거는 굵은 거는 저압. 네. 이 얇은 거는 고압. 네. 저압 파이프. 알루미늄 가루가 비치면, 소위 말해서 쇠가루잖아요? 그게 비치면 바로 컴프레셔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냉매울박 쭉쭉 빠져. 그래서 에어컨 가스가 새면 냉매울도 같이 빠지니까 그 주위가 젖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로, 얘가 여기서 가스가 새는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빠지려고 안 빠지네. 이게 중요한 핵심 부품, 팽창 밸브. 그래도 많이 깨끗한 거예요, 이 정도면.